그래서 두 동생을 더 후하게 대하고, 그리고는 심지어는 혜종이 자기 딸을 왕소에게 시집을 보내요. 또 이상한 족보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내 딸을 내 동생과 결혼시킨다? 이게 이제 근친혼이잖아요. 근데 이거 우리 고려 세계에서 한번 본적 있죠? 고려 세계에도 이런 일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해서 왕소를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혜종의 이 태도는 왕규도 내 편이어야 하고 왕요 왕소도 내 편이어야 하고 해서 이것이 깨지지 않게 전부 두루 나를 중심으로 이렇게 협력을 할수 있는 이런 건 뭔가 그림을 이제 그렸던 건데 그게 의도대로 되지를 않아요. 자, 이래서 왕규가 왕요 왕소, 아, 이거 이름이 좀 헷갈리네요. 왕규는 왕자가 아니고요. 왕요, 왕소는 왕자고 그렇습니다. 자, 이두 왕의 동생을 죽이려고 하다가 실패를 해요. 그 다음에는 작전을 바꿔가지고 왕을 죽이려고 합니다. 왕규가 혜종을 죽이려고 해요. 최종 목표를 이때 이제 자기의 외손자. 그러니까 태조와 사이에서 태어난 광주원군을 왕을 만들기 위해서 왕을 죽여야겠다 생각했다는 거예요. 이게 과연 실현 가능한 일이었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시도를 해요. 자, 어떻게 하냐면 밤에 혜종이 깊이 잠든 것을 보고 침소에 일당을 잠입시켜 대역을 범하려고 했다. 자객이 들어간 거예요. 그랬는데 뜻밖에도 혜종이 그것을 알아차리고 한 주먹으로 쳐 죽인 뒤, 자, 여기에서 이 혜종의 완력, 아, 혜종이 병약한 사람이 아니야. 이거 쉬운 일 아니에요. 이 자객을 한 주먹에 쳐 죽였다고요? 그래놓고는 또 좌우 시종들에게 끌어내게 하고는 다시 따져묻지 않았다. 이게 누가 그런 것인지 찾아서 뭐 색출해라, 처벌해라 이러질 않고 그냥 덮어버렸다는 거예요. 또, 하루는 혜종이 몸이 불편해서 신덕전이라고 하는 전각에 있었는데 최지몽이라는 사람이 아뢰기를 최지몽 성이 최씨고 알지자 꿈몽자 이 사람은 이름부터 꿈을 아는 사람입니다. 자, 이 사람이 예언을 해요. 장차 별난이 있을 것이니 때를 봐서 거처를 옮기셔야 합니다. 이 말을 듣고 혜종이 몰래 중광전으로 옮겨요. 그랬더니 과연 밤에 왕규가 일당을 이끌고 신덕전의 벽을 뚫고 들어갔으나 침실이 비어 있었다. 아, 이런 거 영화 만들면 재밌지 않겠어요? 벽을 뚫고. 아, 이거 문으로가 아니라 왜 이랬을까요? 그런데 또 혜종은 왕규가 한 짓인 걸 알았지만 또 죄를 주지 않았다. 자, 이두 동생과 장인이자 또 어떻게든 그 외할아버지가 되는 아버지의 장인이니까 왕규와 혜종의 이 삼자관계가 굉장히 복잡하게 얽히는데 이걸 가지고 많은 그 해석이 있지만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는요. 그 사람들도 우리가 생각한 대로 하지 할수 없는 뭔가 사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 돼요. 이상한 사람들이네. 이거는 온당한 태도가 아니고, 아, 뭔가 사정이 있었을 거야. 그런데 그 사정을 지금 우리는 알수 없어. 모르는 채로, 아, 뭔가 사정이 있었겠지. 이 정도로 하고 넘어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도 이 설명은 그냥 이렇게 모르는 채로 넘어가겠습니다. 역사는요, 우리가 다알수 있는 게 아닙니다. 모르는 건 모르는 채로 남겨두는 것이다. 모르는 걸 끝까지 아는 척 하게 되면 여기에서 역사 왜곡이 생기거든요. 자, 그런데 이렇게 아주 불확실한 상태에 있다가 혜종이 죽어요. 왕이 된지 2년 만에 혜종이 죽는데 왕의 죽음에 대한 기록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왕이 중광전에서 흥했다. 자, 요거 하나 체크해 두시고요. 왕위에 있은 지 2년이고 나이는 34살이었다. 왕은 도량이 넓고 지혜와 용기가 뛰어났으나 왕규가 반역을 꾀한 뒤로 의심하고 꺼리는 것이 많아져서 늘 갑사, 이 갑옷을 입은 그 경비병들이에요. 이 사람들로 자신을 지키게 했다.
희로 기쁨과 노여움을 절제하지 못하여 여러 소인이 아울러 벼슬에 나아갔으며 장군들에게 상을 내리는 것에는 절제함이 없어서 안팎에서 탄식하고 원망하였다. 이렇게 왕이 죽으면 그 왕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이렇게 간단하게 평가를 해놔요. 요걸 이제 왕에 대한 평가, 왕평 아니죠. 왕찬이라고 하는데 요것이 고려의 모든 왕들에게 하나씩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왕에 대해서 어떤 느낌을 갖게 해주는 거죠. 요걸 읽으니까 아, 그 왕이 어떤 사람이었겠구나 좀 느낌이 오세요. 아, 내가 아는 사람 누구 중에 그런 사람이 있는데 뭐 이런 자 이렇게 좀 느낄 수 있도록 자 그 다음도 좀 더 읽어볼게요. 시호를 의공이라고 하고 묘호를 혜종이라고 했으며 송악산 동쪽 기슬계 장사 지내고 능호를 술릉이라고 했다. 왕이 죽으면 시호를 정하고 묘호를 정하고 능호를 정하고 그래서 왕 한 사람한테 시호, 묘호, 능호가 이렇게 정해지게 됩니다. 그 다음 후대 사람들이 선대 왕의 시호를 더해주는 일이 있어요. 목종 5년의 시호에 명효를 더했고 현종 5년에 선현을 더했고 현종 18년에 고평을 더했고 고종 40년에 경헌을 더했다. 자 그러면 최종적으로 이 혜종의 이름, 명함의 이름은 아, 죽은 분이니까 명함은 없겠지만 공식적인 타이틀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혜종, 이건 묘호, 의공, 명효, 선현, 고평, 경헌대왕. 이게 이제 이 사람을 부르는 이름이 되는 거죠. 고려의 모든 왕이 이렇게 됩니다. 자, 그리고 아까 잠깐 밀어놨던 흥에 대해서 설명하죠. 죽었다라고 하는 이 하나의 사실을 표현하는 글자가 한문에는 여러 개가 있어요. 여러분 아시는 죽을 사자, 또 졸, 암흑의 졸,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그 사람의 지위에 따라서 쓰는 말이 다릅니다. 자, 그래서 이게 아주 책으로 정리되어 있어요. 중국의 예기라고 하는 책에 천자가 죽으면 붕이라고 하고 제후가 죽으면 훙이라고 하고 대부, 이건 관직에 있는 사람이죠. 관직에 있는 사람이 죽으면 졸이라고 하고 서인이 죽으면, 그냥 일반 사람들이 죽으면 사라고 한다. 그래서 붕, 훙, 졸, 사 모두 죽었다는 말인데 누가 죽었느냐에 따라서 쓰는 말이 다른 거예요. 자, 고려의 왕은 뭐라고 썼다고요? 훙이라고 썼다는 거죠. 그렇다면 고려의 왕을 제후의 격에 맞췄다는 뜻인데 이건 조금 추가 설명이 필요합니다. 아마 고려 시대에는 붕이라고 썼을 거예요. 왜냐하면 고려 사람들은 자기 국왕이 황제라고 생각했으니까요. 분명히 붕이라고 썼을 겁니다. 그런데 왜 이게 지금 우리에게는 훙이라고 남아있을까요? 조선 초에 고려사를 편찬한 사람들이 손을 대요. 조선시대 사람들은 왕을 황제라고 여기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고려의 왕이 당시에는 붕이라고 되어 있는 것을 굳이 훙이라고 쓰는 거예요. 이걸 자기들은 옳다라고 생각한 거죠. 하지만 지금 생각하면 옳지 않다. 옳다 그르다를 판단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써야 되는 거다. 이게 원칙이다라고 한다면 잘못한 거죠. 자, 어쨌거나 이래서 혜종이 2년 만에 죽는 바람에 다시 왕위 쟁탈전이 벌어지게 됩니다. 고려사에는 혜종이 죽은 다음에 그 다음 왕 정종이 여러 신하가 왕으로 받들어 즉위하였다. 이렇게 그냥 짧은 문장 하나가 있어요. 그런데 그 뒤에서 많은 일이 있었던 게 확인이 됩니다. 첫 번째로 박수리가 제거되어 혜종의 후견인이었던 박수리가 혜종이 죽기 전에 병으로 누워있을 때 갑고지로, 강화도죠. 갑고지로 유배되고 거기에서 왕규의 모함을 받아서 죽음을 당합니다. 또 왕규는 역시 또 자기 마음대로 뭔가를 하려고 하다가 정종에 의해서 강화도 갑고지로 유배가 되고 거기에서 또 처형을 당해요. 다시 얘기해서
세종대 실력자였던 박수리와 왕규가 차례로 제거된 거죠. 자, 그리고 만일 정변이 아니라면 세종이 죽은 다음에 왕위가 누구에게 가야 되냐면 동생이 아니라 세종의 아들한테 가야 돼요. 아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아들은 왕위 후보로 거론조차 되지 않고 아래 동생에게 갑니다. 자, 이건 틀림없이 정변이에요. 왕자의 난이 있었던 거죠. 그 왕자의 난을 아주 조용하게 처리했을 뿐, 고려서 같은 기록에서 조용하게 처리했을 뿐 난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정종이 즉위하게 되는데, 정종이 즉위할 때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이 왕식념이라는 사람이에요. 정종이 왕요예요. 이 왕요가 정변을 일으켜서, 왕자의 난을 일으켜서 왕이 돼야 되겠는데, 그럼 군대가 필요하잖아요. 이 군대를 평양에 있는 군대를 생각을 합니다. 평양에는 왕식념이라는 사람이 가 있었어요. 왕식념은 누구냐면 왕건의 사촌동생이에요. 왕건이 사촌동생이던 왕식념을 시켜서 평양을 점령하게 합니다. 아, 여기서 중요한 건, 고려가 건국될 때까지만 해도 평양은 신라 땅이 아니었어요. 대동강에서 원산만까지 삼국 통일할 때 국경이 확정이 됐고 대동강을 넘어가지 못했거든요. 평양은 대동강 넘어에 있기 때문에 여기는 신라 땅이 아니었습니다. 이 평양을 왕건이 고려를 건국한 다음에 차지해요. 차지해놓고 사촌동생이던 왕식념을 보내서 거기를 지키게 하는데, 왕식념은 이 태조에 대해서 굉장히 충직한 사람이었습니다. 항상 사직을 지키고 영토를 개척하는 것을 자기의 임무로 여겼다 이러는데, 어디까지 개척을 하냐면 평양을 점령한 다음에 더 위로 올라가서 청천강 남쪽까지 진출을 합니다. 우리나라의 영토 개척사에서 왕식념은 꼭 기억해 둬야 될 사람이에요. 왕요가 왕식념에게 도움을 요청해요. 은밀하게 왕식념과 모의해서 왕규의 변란에 대비했다 이런 거예요. 왕규가 난을 일으키려고 하니까 왕식념이 평양에서 자기 군대를 끌고 개경으로 옵니다. 개경으로 와서 궁궐을 둘러싸고 궁궐을 지켜요. 이것 때문에 왕규가 반란을 일으키지 못하고 오히려 왕식념군에 의해서 사로잡히고 유배되고 처형됩니다. 이러면서 뭐랄까요? 반란을 진압하면서 정종이 그거를 명분 삼아 자기가 왕이 되는 이런 이야기가 여기에서 한번 펼쳐지는 거고요. 아직까지는 왕자의 난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지 않은 서막입니다. 여기까지가. 그리고 이 왕자의 난이 본격적으로 그 이후 정종, 광종대를 거치면서 계속되죠.